통영에 왔습니다. 아, 항상 아침엔 너무 상쾌하죠. 화면에 좀 밝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공기는 참 상쾌해요. 그냥 바다만 있고 장안간이 선반이 있는데도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색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맨날 서해안 뻘물에서 말하다가, 와, 정말 물색이 다릅니다, 라면은. 1년 만에 처음 남해 쪽으로, 통영 쪽으로 리무진 버스 출전을 했는데, 앞쪽으로 갔다고 해요. 출발한 지 한 10분? 10분 안 됐는데도,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남해 쪽에 파란색이 좀 먹혀가지고 파란색 레이저 얘기? 남해니까 14호 혹시 몰라서 밑에 핀돌에 두 개 달았습니다. 네, 가지채비 단차 약 20cm 주고 가지줄은 대략 한 25, 30? 그 정도. 자, 첫 포인트 온 것 같습니다. 장판입니다, 장판. 와, 장판에 경치 끝내주고 물색, 와, 끝내줍니다 진짜. 달리 말씀드릴 표현이 없네요. 서해와는 다르게 배를 안 흘려주시네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캐스팅. 수심은 그리 깊지 않고. 자, 14호 싱커. 14호를 오랜만에 썼더니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문어, 갑오징어 같이 노리신다는데 버스 출조에서도 그렇게 안내해 주셨고, 저는 갑오징어만 오전에는 좀 노려보고 시원찮다 그러면 문어까지 오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역시 남해 쪽은 조류가 없어요, 조류가. 자, 바닥을 찍고. 오늘 산물입니다, 산물. 자, 밝은색이니까 잠깐 밝은색 운영을 해보고. 자, 아침이니까 목줄을 좀 짧게. 5cm 더 줄여보겠습니다. 뭔가 당겼는데 천지를 조금 늦게 가져가 봐야 되겠어. 살짝 들고. 자, 갑오징어 왔습니다. 첫 순가? 좀 작네요.
예. 자, 첫 수. 원래 남해 쪽은 파란색이 잘 먹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주황이 좀 먹힙니다. 컨닝을 했는데 유효했네요. 카운터. 한 마리.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조류 원줄을 좀 굵게 가져와서 조류 없는 이 남해권에서 들으셨죠? 녹음이 됐으려나? 가비가 가비가 좀 작습니다. 일단 첫 수. 뭔가 당기죠? 자, 두 번째 가기. 오, 사이즈 좀 됩니다, 이번에. 오, 괜찮으세요? 오, 죄송합니다. 주황색 먹히네요, 주황색. 네. 자, 두 번째 가기. 두 번째 가기는 좀 컸어요. 선생님 면박을 주시네. 자, 입질 떠옵니다. 아, 입질 왔네. 찍고 있어요. 두 번째 가비. 카운트 했나? 네, 두 번째. 선장님께서 배를 조금 올려주십니다. 조용할 필요 없는데 괜히 조용하네. 자, 밑걸림이나 그런 건 많지 않은데 통발 부표? 이게 좀 있습니다. 와, 고등어인가? 와, 이게, 고등어 때, 고등어 때 같습니다, 고등어 때. 와, 엄청나네요. 고등어 때 같습니다, 고등어 때. 어, 좀 담아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고등어 때입니다, 고등어 때. 와우. 보이시나요? 서해쪽 방파제 사이즈이긴 한데. 와, 정말 큽니다, 진짜. 우와, 고등어 때. 이거 한번 투망 던지면 그냥 바다 투망은 합법이라는데. 밑걸림이 조금 있습니다. 대파이 쪽으로 좀 붙이시네요. 배가 오니까 다 고등어 사라져버렸네. 굉장히 많이 붙이시는데
갑자기 입질이 뜸하네요. 뭔가 당기죠? 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고 작다. 좀 작긴 한데 좀 마리수를 노리러 갔으니까. 자, 주황이 먹힙니다. 세 번째, 세 마리째. 수건을 안 가져와서. 자, 네 번째. 오, 이건 CR이 좀 되네요. 네 마리째 포인트 옮기고. 확실히 서해권보다는 입질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딴짓 하려고 하다가 근데도 쭉 끌어가네요. 자, 뭔가 자꾸 박히는데 찍고 살짝 들고. 자, 입질하죠. 아이고. 톡스만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약습니다, 이게. 한번 했다가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니요. 그냥 손바닥 정도? 그렇죠. 10월이니까. 남해니까. 자, 다섯 수. 이 정도로만 나와주면 마리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원줄이 굵어야 돼요. 조리가 없어서. 가뜩이나 없는 조리에. 문어도 노리셔야 되고 조금 흘려보내셔야 되니까 원줄이 굵어야 됩니다. 자,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5cm, 10cm. 주꾸미보다 더 갑오징어는 무조건 챔질. 좀 터프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손맛 좋네요, 갑오징어. 뭔가 옵니다. 챔질을 좀 약간은 격하게. 오. 여섯 마리요. 예. 자, 여섯 마리째. 무조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5cm, 10cm.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아직 수온도 높고. 기름띠가 좀 있네요.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입질이 또 옵니다.
오늘 선물. 자, 입질은 또 오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지. 아, 촉수만. 아, 바닥에서 조금 뛰시면 톡톡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예, 예. 뛰셔야 돼요. 뛰셔야지. 오, 이거 사이즈 좀 되는데? 이야. 예? 선생님 사진 찍으신다고 해서. 약간,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치즈. 오전에 주황색이 주요하네요. 으차. 자, 가지채비로 바닥에서 단차 20cm. 그리고 가지채비를 유형 좀 시키고 뒤에 훅 부분에 약간의 부력. 앞에 싱킹 타입. 자, 7마리째. 갑오징어는 이상하면 잘 안 물더라고요. 세 개 하지 마시고 지금 갑오징어 노리실 거면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예. 미끌림도 있고 하니까는. 중간에 다니는 게 좋아요? 아, 전 바닥에서 20cm 뛰었어요, 지금. 챔질 하세요, 챔질. 아, 하셔도. 자, 갑오징어가 만지는 건 부드러운데, 표피가 살갗이 두꺼워서 챔질을 과격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훅이 살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살짝 걸려서 릴링 하다가 떨어져 나가겠죠? 갑오징어야말로 강한 챔질이 필요합니다. 꼭 필수! 자, 포인트를 조금 벗어났나요? 입질이 뜸해집니다. 아니면 제기가 애기를 좀 바꿔볼까요? 가지가 너무 길어서 조금 5cm 잘라버렸는데 느낌이 네? 아, 오, 저 갯바위에 낚시하신 조사님 뭐 잡으셨나 봅니다. 자, 갑오징어한테 물려서 애기가 등이 좀 터졌으니까 조금 바꿔줄까요? 쓸만하진 않네. 애기를 바꿔서 예? 예예. 예. 쓰던 건 과감히 버리고 주황 애기가 없네. 됐다. 밝은 새끼 열로 왔으니까 밝은 새끼 열로. 포인트에 재진입했는데 애기를 주황에서 흰색 고추장이로 애기로 바꾸고 중간에 파란 선을 하나 그은 애기로 바꿨는데 애기 색깔 때문인지 입질이 없습니다. 주
주황이 아쉽네. 주황을 좀 더 바꿨어야 되는 건데. 주황이 아쉽습니다. 주황이 있긴 있는데 주황이 띠를 감아놔서. 띠를 감아놨는데도 먹어주면 감사하고. 원래 갑오징어는 띠를 감아놓으면 저런 안 먹는데, 서해권에서는. 작년에 그 경험으로 파란색만 갖고 왔더니 레이저 얘기하고 아쉽습니다. 집에 흔하디 흔한 게 주황이었는데. 선장님, 주황이 나왔어요? 네? 주황이 나왔어요, 또? 네. 그날그날 우는 색이 다 다른가 봅니다. 자, 살짝 잡아주시네요. 주황을 어떻게 하나. 그러게요. 주황 안 먹히는 색깔인데. 이상하게 주황에만 나오네. 그럼요. 서해권에선 요즘에 국방색이 핫한데. 여기 베이트핏이 색이 주황인가 봅니다. 띠를 두른 걸 내렸는데 수동치 않으면. 같은 포인트인데 애기만 바꿨다고. 참 낚시라는 게 어렵습니다. 떠내려가는 건 좋은데. 주황이 없으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후, 떨어져라 떨어져라. 으흐, 흔적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자, 첫 번째 포인트 끝. 자, 두 번째 포인트. 으흑, 기름띠. 기름띠. 기름띠 앞으로. 와, 개빠이. 개빠이 끝내줍니다. 오, 수심 좀 되네요. 굉장히 섬에서 가까운데. 자, 내리자마자. 역시 주황. 오, 사이즈 좀 되는데요. 억지로 주황 봅니다. 억지로 주황.
8마리 참. 아, 죄송합니다. 자, 8마리째. 밑으로 좀 떠내려가서 또 사이즈 좀 됩니다 이번에. 자, 한 마리째. 으, 안 되네요 사이즈. 으. 아니요, 아홉 마리요. 아홉 마리. 예, 예. 아, 요번에 좀 큰 줄 알았더니. 오, 사장님 히트. 오, 커요, 커. 커, 커. 아, 이 육대사 액션인가? 자, 파란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자, 기다리던 파란색.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년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전초전일지 아직은 주황색이 유효할지. 아, 그래도 옆에 사장님 잡으시니까 기분 좋네요. 다들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어 가비 포인트 병행이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추도 좀 무겁게 하고 4호 얘기인데 이것도 뭐 작년에 제 손을 거쳐서 튜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풀을 20불을 쓰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18호 정도 써보고. 문어는 낚싯대 흉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주꾸미 갑오징어 쌍거리보다도 훨씬 더 무거우니까. 18호가 엄청나게 떠내려가네요. 줄을 무겁게 달아도 묵직합니다. 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묵직하면 그냥 찜질하는 걸로. 당기는데 채비가 하나 더 달려 있으니까. 오, 마치 뭐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호도 가벼우니까 20호? 아니, 25호밖에 없네. 25호까지가 문줄을 믿고. 와, 25면 거의 6권인데. 자, 25도 떠내려간지 보겠습니다. 25 신나게 떠내려가네요. 수심도 있고. 와, 이거 무슨 뭐 갑오징어라도 걸려있는 듯한 무게감. 쭉쭉 떠내려갑니다. 이게 만약에 문어면 입질은 문어 같습니다. 아, 전혀 다르죠? 문어 같습니다, 문어. 나왔습니다, 문어. 으쌰!
물도 나왔어. 자, 때려보세요. 자. 이야. 선생님, 반짝이 써야 돼. 아야. 아, 피봤습니다. 자, 힘새를 보셨나요? 전혀 다릅니다. 문어가 있습니다, 혹시. 와, 저 힘새. 힘새를 보셔야 되는데, 힘새. 와. 완전히 다릅니다. 갑오징어 쌍거리보다도 더 무겁고. 선장님, 문어! 와, 사이즈도 크다. 아, 그대로 올리겠다. 자, 야, 포징 기가 막히게 찍었다, 문어가. 야야야야. 맞습니다. 문어 맞힌가 봐요. 이것도 문어다. 자, 원줄 2호를 가져온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바닥에 놔야 돼요? 예. 계속 바닥에 그냥? 예, 예. 뭐 끌어가는 느낌도 있고, 막 자갈밭은 막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으쌰, 으쌰. 문어 두 마리째. 자, 이왕 올렸으니까. 좀 가끔 들어도 봐주세요. 고패질처럼. 줄 2호 잘 갖고 왔죠? 그런 거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지. 갑오징어인가? 와, 25호추에도. 와, 이게 뭐지?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드릴까요? 살려주죠, 이거. 예. 예. 우와, 이쁘게는 생겼는데. 아, 참 이쁘게는 생겼는데. 동해 많이 나는 거라고 하시는데, 서해안 망둥이처럼 생겼어요. 날개 지느러미 옆에 꽉 있는 거 말고는. 아, 손맛은 좋았는데. 고맙네요. 예, 저도 선생님 가보신 것 같은데. 문어예요? 소리 소문 없이. 자, 문어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처음에 잡은 것 같은 녀석인가? 오, 하여튼, 오, 이거 별로 크지도 않은 녀석인데. 자, 문어 세 마리. 이번엔 그냥 당겨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문어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문어? 야 여기 문어 밭인가 봅니다 여기. 또 갑오징어인지 문어인지 아 흰새 같아서 문어 같은데. 여러분 물어 낚시 오세요. 힘들어요. 발 빠집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자,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으차. 힘싸움, 힘싸움 각오하셔야 하는데. 자, 아, 속색입니다, 속색이요. 내리자마자 지금인가? 자 빨려옵니다. 밧줄인가 물어인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도대체 항아리인가? 딸려오긴 하는데, 예. 뭔진 모르겠어요. 낚싯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 통발 같은데, 통발? 작년에 이런 통발 끌어올리다가 결국에는 한번. 자, 이게, 갑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릴링을 하면 도망가는데, 문어는 텐션만 유지해 주시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통발 같아요. 통발이다, 통발. 아, 차라리 통발이 낫네. 예. 예. 우와. 예, 어우, 차라리 통발이 났네. 작년에 제가, 예, 작년에, 예, 예. 아, 손맛은 끝내줬습니다. 예, 작년에 이런 손맛으로 키로 오버를 한번 끊어낸 적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안 올라오더라도 이런, 굉장히 큰 녀석은 올라오긴 올라와요. 예. 그렇죠, 예, 예. 배에 붙으면.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예. 괜한 힘 낭비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감 넘치는 릴링이었습니다. 자, 쓸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한번 써보죠, 뭐. 부력이 너무 세서 되게 웃기게 생겼죠?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봐도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근데 뭐 문어는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부력이 세서 잘 가라앉지도 않네요. 아 떨어졌네. 갑오징어인가요? 네. 아 아쉽네. 챔질을 안 했더니. 채야 되는 게. 예. 또 뭐 채야 되나? 채야 되나?
어우 25호추를 쓰니까 감이 뚝 떨어져 버려갖고. 갑오징어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갑오징어를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야 이거 실패는 아닌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긴 이거에도 성공인가? 성공이네. 애기 엉뚱한 걸 잡았습니다. 이거. 이야 기분 묘하네. 자 잡았습니다. 또 써봐야지. 아 신기하긴 하네. 잡히긴 잡힙니다. 아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요. 갑오징어 같기도 하고. 무론가? 작은 거? 아싸, 갑오징어. 자, 드디어 20마리. 이건 진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얻어 걸린. 이렇게 우긍 걸 무슨 감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와 또 잡으셨어. 자 저도 체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 이건 볼 때마다 너무 웃기다. 좀 사이즈 작게. 아, 그래도 한 마리 걸었으니까 좀 사이즈 작게 해서 내년에 아니다 다음에 자 요거는 금색 그리고 반짝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줄을 조금 가벼운 거. 이게 16호인가? 18호인가? 16호.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금색이, 금장색이 어필을 잘 하더라고요. 싱커가 좀 가볍네요. 어, 그래도 좀 가볍게. 갑오징어였으면 좋겠다.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아싸, 갑오징어. 저는 갑오징어가 좋습니다. 으쭈. 와, 뒤에 조사님 진짜. 짜식이. 나이스.
이건 문어입니다. 얘는 문어야. 완전히 달래. 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오, 사이즈가. 야, 골고루도 그 옛날에 골고루도 크네. 어. 뜻이. 희한한 제비. 작년에 보니까요. 예, 4호 애기예요. 4호 애기. 근데 거기다가 홀로그램 시티지를 붙였어요. 노란색, 금색. 어필을 제일 잘하는 게 금장색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고 라면 봉지 칼로 잘라서 그 사신 거 있잖아요. 그 라면 봉지가 그 사신 그 수술 숯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라면 봉지를 해가지고 그 한 두세 배 해갖고 예예. 풍경은 봐도 질리지 않는데. 자, 지구 같은데요, 지구. 통발인가? 이야, 이게 만약에 문어라면 참 기분 끝내줄 텐데. 자, 2호 원줄. 빼고 나와라. 오늘 첫 제비 털림. 좋아해 얘들아. 지구를 처음 잡은. 예. 오호? 잠깐 소강 상태니까 가보증어 잠깐. 데려 갑오징어를. 전쟁터 같네. 야심차게 준비한 파란색이. 좀 더 입질 없으면 얘는 비누 속으로. 파란색 레이저 얘기입니다. 가지는 25cm 정도.
저도 채비를 라이트하게 눌러주지만 눌러주면 라이트하게 18호를 쓰는 순간 라이트한 게 아닌가? 채비 교체. 부지런해야 하니까. 오랜만에 가보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 대여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 또 여섯 마리 잡았는데. 예. 예상보다 많이 잡았잖아요. 예, 그러게요. 네 명에서 잡을 거. 아니에요. 첫 끝발이 뭐 먼 끝발이라고. 아, 지금 반대편에서 하니까 원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예.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잡으시지? 문어 킬러, 문어 킬러. 예. 네. 문어에 문어. 문어 잡으러 와. 걸렸나? 아니야. 걸렸나? 걸렸어. 걸렸나? 아, 걸렸구나. 아유,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뭐 잡으세요? 문어요? 오랜만입니다. 절반은 넘은 것 같고 3분의 2는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잡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꽝친 날도 아닌 것 같아요. 문어 씨알이 이제 낱마리씩 나오는데 굉장히 굵습니다. 손맛 보시러 들어오세요. 자, 제가 다 씻기도 전에 집사람이 현장을 차려줬어요. 네,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그 중에 갑오징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좀
언젠가 한번 그냥 먹어봤는데 김초밥을 해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꼭 통영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많이 다녀오세요. 갑오징어 김초밥 끝내줍니다. 수고하셨어요.